고흥 유자가 심각한 동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. 그런데 보성 녹차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첫 수확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짙은 연두빛을 띠고 있어야 할 녹차밭이 자줏빛으로 물들었습니다. 잎은 바싹 말라 생기를 잃었습니다. 지난해 이맘때쯤 녹차밭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. 이렇게 동해 피해가 극심하면서 살아있는 것들도 언제 싹을 틔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. 차 재배 농가들은 올해 차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. 올 농사는 이제 포기죠. 이거 고급 차를 따야 되는데 뭐 여름에 한 7, 8월에 나와봐야 뭐 크게 소득이 안 되니까. 올 초 열흘 이상 이어진 한파로 동해 피해를 입은 보성 녹차밭은 500헥타르. 전체 80%에 이릅니다. 피해를 입은 녹차밭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녹차 농가의 타격은 올해로 그치지 않습니다. 지금 이것이 천상 지금 약해져 있는 차나무이기 때문에 좀 빨리 회복을 시키려면은 뭐 테이프라도 좀 많이 주고 그러는 수밖에 다른 게 더 없어요 지금. 국내 대표적인 녹차 생산지이자 차 관광지인 보성의 녹차 산업이 동해 피해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